충남 천안시에서 포획된 원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충북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정부가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끌어올리자 충북도는 농장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시군과 함께 진입금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으며 출하전 검사도 오리에서 모든 가금류로 확대했고 농장별 정밀검사 주기를 월 1회에서 2주에 1회로 단축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사료작물의 파종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기 파종을 당부했습니다.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겨울 나기가 어려워지고 초기 생육이 불량해집니다. 충북의 사료작물 파종 적기는 10월 중순으로 5일 늦게 파종하면 10% 이상, 15일 정도 늦으면 50% 이상 수확량이 줄어 적기에 파종한 이후 롤러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역별 월동이 우수한 작물을 골라 제때 파종하고 눌러주는 작업이 수확량을 늘리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3개월 개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할 것,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일시 정지할 것,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행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천천히 우회전할 것 등을 유념해야 합니다. 충북도가 2022년 하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4개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 5곳과 일자리 제공형 6곳, 지역사회 공헌형 7곳, 혼합형 1곳, 기타형 5곳으로 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2년간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 인증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자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충북도는 연간 2회의 공모를 통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며 2023년 1월에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다양한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재도전의 용기를 주는 이색박람회 2022 실패박람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실패 사례자의 토크 콘서트와 실패 사례를 통한 새로운 정책 제안 발표 등이 진행됩니다. 충주시가 오는 15일에서 16일 제13회 세계 태권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24개국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태권 세계인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태권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옥천군이 옥천군민의 날을 맞아 오는 15일 기념식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역사회의 주인인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며 동아리 공연과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보은군이 오는 19일까지 2022 전국민 보은 대초송 챌린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은 대초송 음원을 다운받은 뒤 음원에 맞춰 노래와 악기 연주 등을 자유롭게 촬영해 영상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